여러분 안녕하세요. 성덕의 전영렬입니다. 제가 오늘 공수에 공수 백사장에 제가 원통 낙서를 나와봤습니다. 원통 낙서를 나와본 결과에 지금 오늘 제가 한장하고 있습니다. 저 니를 하나 뽑아줘서 낙서는 여기서 접어야 하겠습니다. 앞에 척 해석 등에 망둥어 한 마리 잡은 거나 보냈고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닐 망가뜨리는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보면은 지금 니를 이렇게 망가뜨려졌거든요. 그 손잡이가 지금 빠집니다. 이렇게 이런 망가뜨렸거든요. 사실은 전 이상은 불가능하겠고요. 자,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좀 한번 드립니다. 자, 여러분들 위에 바늘, 지금 바늘이 두 개지요. 그렇죠? 여러분들이 여기 엉킬 것 같이 절대 안 엉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앞에도 제가 방송을 했지만은 이렇게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.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엉킬 것 같이 안 엉킵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밑에 바늘에서는 한 개를 저 쓰는데요. 어떤 찌개는 갯바위에 들어갔을 때는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. 여러분들 자, 추는 출은 오늘까지 7번을 사용을 했습니다. 7번을 사용을 했고요.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죠. 7번 동안에. 그대로 지금 또 다음에 또 재활용을 써야 하겠습니다. 자, 요때는 여러분들의 요때는 바늘만 철수를 할 때 바늘만 잘라내 버리시고요.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한가한 일을 느끼고 이렇게 자,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다시피 이렇게 니를 하나를 망가뜨리고 제가 오늘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 하겠습니다. 여기서 접고 또 다른 곳에서 원투 낚시를 하든 찌 낚시를 하든 한번 또 더 좋은 장면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시청 끝까지 봐준 데 대해서 깊게 감사합니다.